양문석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였거든요. 양문석 박사님 저쪽에 오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의자. 야, 진짜 칭하다. 네, 의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야,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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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 택시 안에서 한 시간 반을 그 앉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한 40분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 수많은 경찰들, 수십 명의 경찰들이 그 빠지는 시간, 그리고 아마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갔겠죠. 그리고 거기를 빠지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밉다 밉다 하니까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양 박사님께 꽃다발! 꽃다발을 이렇게 아 우리 개딸이 근데 얼굴은 고양인데 네, 개딸입니다. 우리 잼딸 양아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문석 박사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가셨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다 아시죠? 양문석 박사님, 네, 민주당의 사이다. 네, 저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양 박사님, 아니 세상에 하다가 지금 보면 감사원이 하명 감사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인데 감사 부탁하면 안 됩니까?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행위의 단계도 있는데 말에 실수가 있고 막말이 있고 그다음에 망언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라고 폭언이 있는데요. 예. 이들이 행하는 행위 하나가 그 폭언을 그 쏟아내고 있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통 우리는 권력의 주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주구? 권력의 주구가 무슨 뜻이에요? 주구라는 게 뛰어가는 개 아니에요. 뛰어가는 게 주인보다 앞장서서 뛰어가는 개가 네. 그 주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앞잡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사냥감을 찾고 사냥감을 물어 뜯는 게 권력의 주구인데 그 권력의 주구들 소위 말하는 그 사냥개들의 운명은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이준석 토사구팽이라고 예. 사냥개의 운명은 토사구팽이고 석자로 하면 이준석이죠. 이준석 예. 예. 석자로 하면 이준석이고 사자성으로 하면 토사구팽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진 운명,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가마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가마솥에서 살아났는지 아 할아버지는 창씨개명을 한 그런 친일파고 그리고 그 자식은 또 그 군사 독재 정권의 주구였고 그리고 그 손자 때 와가지고는 이제 세상에 조선이 제 스스로 망하고 일본은 폭력을 쓴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예요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그 일본군 장교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손자가 했다고 뭐 그게 큰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애초에 친일 승산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역사 속에서 박정희가 친일이 아니에요. 일본군 장교예요. 그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손자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다시 7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친일 청산에 대한 깃발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는 거. 와 시원하다. 네 역시 사이다다.
양문석 화이팅!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남해 멀리서 했는데 이번에는 동해, 그 특히 이제 독도 가까이 뭐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동해에서 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외교를 정말 아무런 그 원칙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일본과의 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또 척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그리고 또 이 그 우길기 전범기가 이 펄럭거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이 열기가 나던데요. 기가 거꾸로 쏟아오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그 원칙 없는 외교를 하는 건지. 예.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미 대중 등거리 외교를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그랬었을 때 오히려 서방 세계에 미국이든 유럽 국가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깍듯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G7 때 그 의장국으로 불러줘서 그 했던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쓰러지는 놈들이 풀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이었어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덜어눕고 쓰러지는 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쓰러지는 그 공무원의 대가리인 대통령이 먼저 쓰러지고 발가벗고 다 싸다 바치니까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애완견. 먼저 들어누워서 배를 보이니까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거죠. 애완견은 관심이라도 받죠. 귀엽기라도 하죠. 네. 네. 정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 그렇게 취급받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뭐 단어가 좀 격해지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서 발생했던 문제가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도 단단히 버텼던 그 이유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원수졌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국이 더 우리를 어려워하잖아요. 예. 중국이 우리를 더 어려워하잖아요. 예. 발가벗고 다 싸다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보죠. 혹으로 보죠. 잔치치 끝나고 난 거지 새끼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핵심이고요. 네. 사소한 거 두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훈련은 군대하고 하는 거죠. 경찰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우기는 놈들이 있지요. 네. 정말 그 입에다가 한 바가지 똥을 싸다 발라 주고 싶지요. 이미 군대로 인정한 거잖아요. 일본 평화헌법. 일본 사람들 안에서도 평화헌법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논쟁을 일본 안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군대로 인정하는 게 주권국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히틀러를 상징하던 나치, 나치들의 상징들이 있지요. 예. 그거 들면 독일에서는 바로 구속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전범기를 세 나라가 함께 연합훈련하는 겁니다. 저거 말로는 북한의 전략핵 대비라고 하는데 중국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이 대한민국과 함께 방어하고자 하면 최소한 세 나라가 하고자 하면 예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올림픽 때 전범기 우길기 건드렸다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본의 전범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감해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달고 왔잖아요. 그걸 허용했잖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웬만하면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능지처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부관참시도 하자. 예, 좋습니다. 부관참시는 네. 저기
군사 독재 정권을 만들었던 그 두 놈의 장교들을 부관 참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예전에 그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외교는 시골에 또랑을 다니는 소와 같다. 네. 소가 이쪽에 풀도 뜯어먹고 이쪽에 풀도 뜯어먹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또 특히 러시아와 각을 세우려고 하고 또 일본에는 굴종적인 외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굴종적으로 일본은 심지어 얼마 전에 방송을 하면서 거의 뭐 한국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냥 비하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 외교 참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네. 애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그 난리면이 어디서 나왔느냐? 변희재 씨를 제가 만났거든요. 극우 예. 채널에서 난리면으로 하자. 그게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기다 보면 된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바이든이 진짜. 아니라 난리면이었다. 전 국민의 이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문가를 누군지 좀 공개하라.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한답니다. 영업 비밀. 아니 대통령실이 무슨 영업합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이러면서 영업하시나 봐요. 영업은 그 저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영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지. 나는 대통령실이 영업을 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자 우리 양 박사님. 자 이 지금 통영 이쪽 동네에서 사실은 정치하기 너무 힘드시죠? 예, 뭐 누군가는 그 징금다리를 놔야 되고 누군가는 그 도약대를 놔야 제 뒤에 민주당의 깃발을 든 사람이 당당하게 싸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박수! 고맙습니다. 저는 뭐 정치 영역에 있어서 호남의 민주당의 그 완성과 영남의 국힘당의 완성이 결코 바람직한 정치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들은 호남 가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남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변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예. 한산도를 들어갔었어요. 야. 통영고성의 제 지역구가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큰 섬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예. 한산도 어버이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잔치한다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팔각정 앞에 있던 할아버지 다섯 분이 한테 명함을 딱 주면서 민주당 통영민주당의 양문석입니다 하고 그 명함을 딱 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마주치다가 먼 산을 딱 쳐다보면서 어느 호로 새끼가 표를 팔아가지고 한산도까지 벌겋게 물들락구나. 그러니까 괜히 통영에서 몇 표소에 몇 표원이 의문의 1표를 당했죠. 그 정도로 그 격렬했고 체육대회 하거나 이 천막 치고 행사하면 인사하면 맥살 잡고 끌려 나오기가 일쑤였어요. 예. 그게 뭐 불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6, 7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를 통영에서 그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 지방선거에서 38%로 통영시장이 당선됩니다. 민주당 출신. 맞습니다. 38%도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 19년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39%를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총선에서 41%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떨어졌잖아. 아, 그랬다. 네, 진짜 험지에서 고생하신 분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예. 박사님 대구 사람이거든요. 예.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 민주당이 운동하러 가잖아요. 나는 나라 팔아도 얘가 어디라고 하노? 우리 때리주기도 박근혜다.
끄지라고 막 뭐 이런 예.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기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이 공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권리당원들이 추천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추천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렇죠.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공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지 이런 말씀을 이런 건 짧게. 예. 네. 험지에서 그냥 머리 큰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여기 세 사람 다 머리가 크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네. 머리가 커야 든 게 있죠. 좀 네. 가만 계셔 보세요. 얘기 좀 하시게. 한 시간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포항의 허대만 전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정말 30년 동안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그렇게 산하해 갔습니다. 영남에 양문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단 1%의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영남에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중앙당이 좀 무겁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